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찬영입니다. 예, 저는 그 대학 전임 교수로서 합계 한 33년 반 봉직을 했는데요. 예, 고려대학교에서 23년, 다른 대학에서 10년 반.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2013년 8월에 정년하고 지금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승구 원장님, 또 안암법학회 김재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성과 논리성이 없고 또 어떤 부분은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감사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대규모 주식회사가 견제받는 경영이 되지 못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2년 재정상법에서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었습니다. 1984년 개정상법에서 이사회에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주면서 동시에 이사회에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감독, 셀프감독을 하도록 해서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999년 IMF 경제체제 시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와 분리되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업무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참여형 이사회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상 집행임원, 다음에서 말하는 상법상 집행임원과는 구별됩니다. 사실상 집행임원이 출연을 했고 오히려 황제 경영을 강화시켰습니다.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 의해서 집행임원 설치회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의 선택사항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상장회사 등이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서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또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는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견제받는 경영의 지배구조가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 자산규모, 상장 여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주식회사, 중규모 비상장회사, 중규모 상장회사, 대규모 상장회사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즉 업무집행기관, 감독기관 및 감사기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이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4월 개정상법에 의해서 회사는 집행임원 설치회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다시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와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사전에 원고를 제출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 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상 두 번째로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와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행임원 비설치회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가 거의 전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상법상 이사회와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사회이사를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 과반수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실무에서는 사회이사가 이와 같이 과반수인 이사회에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대표 이사 등이 선임한 사실상 집행임원에 의해서 업무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비등기 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즉 업무집행은 사실상 이러한 집행임원, 비등기 회사와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와 같이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면서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탈법 행위인 것입니다. 또 우리 상법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 이것은 감독형 이사회 제도로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독형 이사회 제도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다시 참여형 이사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의 감독기관은 이사회이고 이러한 이사회는 사회이사가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기관인 이사회가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하게 돼서 규정상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감독을 제도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회는 상법상 이사만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집행임원은 자기를 선임해임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되는 거죠. 다음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 있어서의 감사기관은 우리 상법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총회에서 일괄 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상근위원 선임 해임의 합산 3% 룰을 적용하고 또 사회이사 위원은 단순 3% 룰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원래 감독형 이사회, 즉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의미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형 이사회, 즉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감사보다도 그 독립성과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상 감독형 이사회, 즉 사회이사가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 두도록 한 규정과 맞게 이사회와 분리되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집행임원 설치회사인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하고 감독형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구조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일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와 같이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면 자율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되어서 의무적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입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은 회사 및 국가 경제에도 유익하고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업무 집행기관은 상법상 집행임원입니다. 이러한 집행임원은 감독형 이사회, 사회이사 중심의 감독형 이사회와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또 집행임원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위임받은 업무를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은 집행임원의 업무 집행 권한과 회사 대표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 대표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상 집행임원 위원회는 없고 집행임원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이러한 집행임원은 언제나 사회이사가 과반수인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 해임되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자가 선임이 되고 따라서 경영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감독기관은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사회는 이사 총수 과반수를 사회이사로 구성하기 때문에 사회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이사회는 상법상 집행임원에 대해서 인사권, 보수결정권, 권한위임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이사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감독에만 이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이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감독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감사기관은 감사위원회입니다. 이 감독형 이사회의 위원회의 하나인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집행임원에 대해서 그 독립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이사는 그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독과 이러한 감사 기능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이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입법론상으로 아까 본 바와 같이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회이사라 하고 또 감독형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개선 방안은 상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모순되는 규정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상장회에서. 이에 대해서 우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하고 중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임의적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상응해서 의무적으로 집행임원 설치회사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 408조의 2, 1항 및 542조의 8, 1항만 개정하면 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이면 감사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타당한데,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외이사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선임 해임권은 다른 위원회와 같이 이사회, 감독형 이사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법 542조의 12 1항서부터 4항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규모 회사가, 이것은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든 불문합니다. 중규모 회사가 집행임원 비설치회사를 선택하면 이 업무집행기관, 즉 이사회 및 대표자인 감독권은 동일기관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권은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이 피감사기관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해임하는 것이 되어서 감사기관의 독립성도 해하고 또한 자기감사가 되어서 감사의 효율성에서 감사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 415조의 2 1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중규모 회사가 만일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면 업무집행기관 즉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은 이사회에 있는데 이러한 감독권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사외이사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은 사외이사를 둔 중규모 회사는 대규모 상장회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집행임원 설치회사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 408조의 2 1항에 의해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의 감사기관으로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법상 중규모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과분의 1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사회를 형형화시키고 사실상 집행임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참여형 이사회에 관한 상법 393조 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389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을 개정만 하기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합의하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회사에 관한 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이런 단기적인 개선 방안 시행 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 구조를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세계의 10대 내외인데 우리 상법도 일본법의 영향을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